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제 등 뒤에 배경에 지금 딱 자리 잡고 계신 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죠? 바로 김문수 장관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삼관왕입니다. 삼관왕. 여기서 말하는 삼관왕은요,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 그리고 장관, 이걸 이제 한꺼번에 다 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요. 그야말로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경력은 좋지만 그 장관 타이틀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이것은 뭐 나중에 100년 뒤 가봐도요 다섯 손가락 아래 안에 들 정도로 희귀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 번, 광역단체장 두 번, 그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죠. 경기도에서 두 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장관까지. 그리고 여기에 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은 사관왕이죠. 광장에서 또 맹렬하게 태극기를 들고 또 운동을 했던 분이죠. 사관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오관왕이 되죠. 노동운동계의 전설이잖아요. 오관왕 김문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펙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 누구도 김문수를 능가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노동운동 그거를 스펙으로 안 봐줍니까? 봐줘야죠. 그건 어마어마한 스펙입니다. 그 자체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한 인간이 그런 길을 걸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김문수의 그 일화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벌써 여러 번 했는데요. 또 리바이벌을 하긴 좀 그렇고 노회찬이라든가 심상정 같은 사람이 자신들이 한때 노동운동계에 있을 때요. 그들의 롤 모델이었고 그들의 우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위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표현으로 모든 걸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있고요. 유시민도 한때 이 사람 밑에 있었잖아요. 여 김문수와 함께 그 라인에서 뭔가를 또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랬던 유시민이가 나중에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또 대결을 합니다. 둘이 그때 이제 재선할 때인데 유시민이가 그때는 굉장히 그 전성기에 가까운 리저 시절이었거든요. 엄청난 어떤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고 인지도 인기 다 좋았는데 김문수하고 붙어서 지더라고요. 그때 유시민 지지자들을 일러서 유빠라 그러는데요. 유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팬덤 하면은요 대중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분 빼고요. 노무현 대통령 빼고 이제 이런 사람 빼면 뭐 DJ라든가 YS 이런 사람 빼면은 최초의 개인 열혈 팬덤을 가졌던 인물은 유시민이죠. 그 당시 유시민의 그 별명이 천맘이죠. 천맘. 처음 뭐 할 때 그 천맘. 천맘님, 천맘님 하면서 그래 부르고 그랬는데 그들이 말이죠.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그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큰 사이트였습니다. 거기가. 작은 스프라이저로 불렸었죠. 스프라이저 아시죠? 한때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 중에 정치 관련 커뮤니티에 그 1위를 했던 게 그 스프라이저거든요. 지금은 스프라이저가 없습니다만 한때 엄청났습니다. 그 스프라이저. 그 스프라이저 때문에 노무현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는 노무현 사이트였죠. 사실은 그것에 작은 스프라이저라고 할 정도의 큰 어떤 대형 인터넷 공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시민 빠들이 유빠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자, 거기에서 시민광장에 안 그럴 겁니다. 이름이 제가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시민광장 맞을 겁니다. 거기에 많이 몰려들어 가지고 유시민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글도 올리고 뭐 영상도 올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뭐가 있었는데 그 유시민 잘 나갈 때 그 유시민을 상대로 이겼다. 이거 굉장히 큰 어떤 김문수의 장점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수도권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이를 떠나서 김문수는 제가 볼 때 수도권에서 통하는 인물입니다. 경기도에서 통하면요. 수도권에서 통하는 거예요. 김문수가 왜 나이가 있는데 왜 통하느냐? 수도권에 젊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도 수도권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잘 지지 않아요. 나이 들어도 잘 지지 안 한다고. 특히 요즘 경기도 보면요. 서울보다도 더 악화되어 있잖아요. 지지율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경기도가 과거에는 5대5 지역 반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야권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자면은 김문수 같은 이런 어떤 대형 그 뭐랄까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수도권에서 통할 수 있는 인물은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안 통해. 제가 보니까 지지율 조사를 계속 지켜봤지만 한번 내려간 뒤로는 뭐 전혀 의미가 없네. 서울도 인천도 경기에서 지지율이 너무도 낮게 나와요.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의 약점은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가 없다라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들이 반응도 안 하더라고, 거의. 이준석보다도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때문에 새로운 선수를 찾아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굳이 젊은 사람 쪽에서 어거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나이 들었지만, 올드한 그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인물은 이 김문수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현시점에서는. 김문수의 경기도에서 그두 번의 그 8년. 그때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거든요. 판교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큰 업적도 있지만, 경기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A급 공장들이 거기 다 몰려있죠. 그게 사실은 김문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김문수가 너무 경기도를 발전을 시켜놔가지고, 다른 지방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볼멘소리를 매일 했습니다. 거의 그각 지방자치단체 그 광역의회에서 김문수를 비난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었죠. 경기도만 우리나라냐?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런 거였죠. 자, 이랬던 사람이 이게 실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파워풀하고 뭔가 이렇게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력도 엄청난 겁니다. 노동계의 전설, 행정가로서도 전설입니다. 이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능력이 출중한 거지.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이 원래 마른 장적이 화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그저 에너지의 화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옆에 이제 이게 같이 오래 있어 봤던 사람들 이야기로는 지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에너지의 화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차명진 의원이 사실 최측근인데요. 차명진 의원 본인은 이제 정치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만일에 김문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차명진 의원 같은 사람이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막역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차명진 의원의 평가로는 이 김문수 이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능력도 출중하지만, 이 보통 이렇게 약간 왜소한 스타일이잖아요. 보기에는 키는 커요. 그런데 175cm가 넘을 겁니다. 묵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묵직하다.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우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그런 유형인데, 묵직하다. 이 말로 그냥 김문수라는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또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청렴성. 청렴성이거든요. 청렴맨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청병기를 뽑는다 그러면 이분이 아마 원투에 들어갈 겁니다. 원투에. 그 정도로 너무도 깨끗한 분이다. 털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시민하고 붙을 때도요, 유빠들이 이 김문수가 버거운 상대니까, 그 네거티브를 하기 위해서 뒤를 아무리 캐봐도 나올 게 없다는 거야. 뒤를 아무리 캐봐도. 이런 정치인도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은 이미지가 좋다 그러지만, 그 뒤를 조금만 패보면은, 와, 이렇게 맞나 할 정도로 엄청난 네거티브 재료를 갖고 있더라고. 근데 이 김문수는 그런 게 없어요, 이분은. 끼끗해봐야 그 소방관하고 그 전화 통화한 거 있잖아요. 김문수인데 그거죠. 근데 그것도 김문수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원래 그런데 전화하게 되면요, 거기 당직자들은 자기 관동 성명을 대줘야 돼요. 네, 소방관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거든. 당연히 공무원이 그걸 해야 되는데, 김문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 지휘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김문수 도지사인데 당신 누구요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고 네네 어쩌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게그 소방관이죠. 사실은 그 소방관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 볼때 이제 MZ들이 볼 때는 이게 마치 꼰대짓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한다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방관이 관동 성명을 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슈도 얼마든지 극복을 할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문수 이분은요, 약점이 거의 없는 분인데다가 뭐 그냥 장점은 너무도 많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먼지 지금까지 나온 것도 없고, 거기다가 정말 엄청나게 지금 이게 험한 인생을 걸어왔잖아요. 그야말로 풍찬 노숙, 그야말로 인생의 서사가 막 가득합니다. 사실 이 우파에서 말이죠, 보통 약한 게 서사가 없잖아요. 지나온 과거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공부 잘했다, 에리트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공부도 잘했지. 근데 어마어마한 서사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서사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는데요, 이재명 잡는 천적은 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에서 통하면 수도권에서 통해요. 나이 들었지만 통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김문수 관련 영상을 올릴 때 제목으로요, 70대 신인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신인입니다. 대선 주자로서는 그동안 출마하려고 몇 번 노력은 했지만 제대로 뜬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인 맞고요. 다만 약점이라고 하면은 언론 노출이 없어요. 거의 언론 노출만 되면 지지율이 분명히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뭐 그 저 야권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할 때 그때 김문수 신드롬이 일어났죠. 그 후에 여론조사에서는 5% 가까이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갤럽에서 2%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김문수가 안 나타나서 그래요. 언론에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할 때도 야권이 김문수가 뜨는 걸 보고는 아차차 안 되겠다. 김문수 뜨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갖고 있는 모든 강점이라고 하는 걸 다 잡을 수 있는 인물이 김문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문수를 아예 그냥 부르지도 않았어. 당신 오지 마. 당신 그 뭐 일본 관련 발언, 과거 역사 발언 그거 사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오지 말아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죠. 그리고 김문수 없이 그 국정감사했다니까요. 거기는 차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정감사를 받았다니까. 그들이 얼마나 김문수를 견제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현실쯤에서 김문수가 여권에서 빼들 수 있는 최강 카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죠. 경선호위 위원장까지 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을 장관으로 발탁하면서부터 이게 소위 이제 이 뭐랄까 거대한 변곡점이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뒤집히면은 진짜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이 완전히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 진영의 유일무이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이 지금 경쟁 중에 있는데요. 물론 오세훈도 있고 뭐 홍준표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죠. 여기 한동훈 대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현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인물은 김문수가 맞다. 맞을 것 같다라고 제가 강한 확신이 언제부터가 들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떡이 질 때는 제가 떡이 전에는 김문수란 이름을 막 그냥 방송에서 거론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뭐 거론도 안 되는 인물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좀 우습습니다. 근데 장관이 되면서 비로소 이렇게 지금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완전히는. 그 언저리까지 간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안 올라오잖아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만 이름이 겨우 올라온다고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국갤럽은 주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차기 주자는 누굽니까 할 때 김문수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는 딱 이렇게 몇 명을 제시하잖아요. 8명 정도 보통. 그 8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김문수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 그게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여론조사마다 이름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언론의 지금 노출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어떤 약점만 보완된다면요. 김문수가 10% 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이 경기지사 했잖아요. 경기지사 대 경기지사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게임이 안 됩니다. 성남시장도 두 분 했잖아요. 경기도 안에서 평판, 경기도 안에서의 업적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더라도 김문수가 현 시점에서 여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강 카드일 수도 있다는 게 절대 무리한 설정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말이죠. 이렇게 뚜렷한 어떤 자기 주관을 갖고 있고 우파 성향을 갖고 있으면요. 젊은 층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30%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김문수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경기도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수도권으로 보통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TK거든요. 영천 출신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거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유력한 차기 주자 중에 말이죠. TK 출신 중에 유승민은 사실 일단 배제해야 되겠죠. 없는 거야 전부. 전부 무주공산이야. 홍준표 이분이 있지만 홍준표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하고 있지만 이분이 사실 영남에서 충분한 지지세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공산, 영남, 불경 그리고 TK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본 어떤 조건도 만들어져 있다.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말이죠. 친박으로부터도 최고 선호화되는 인물이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계기만 주어지고 어느 정도 이 시점에 자기 이름만 노출이 되고 뉴스에서 언급만 조금 되기 시작하면 단숨에 저는 지지율이 치솟는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김문수죠. 김문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해드린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또 떨어졌다 그러거든. 이게 이제 MBS에서 17%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취임 후에 뭐 당연히 최저치겠죠. 지난번에는 한국갤럽에서 19, 이번에는 MBS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국갤럽입니다. 한국갤럽.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한국갤럽인데요. 19에서 다 17로 이제 떨어뜨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일종의 추세이긴 한데, 여기 보면 놀랍게도, 지지율이 가장 높은 데가 부울경입니다. 부울경. 28%로 전국 최고. 그런데 놀랍게도 TK 쪽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전국 최고 높았던 부울경에 비해서 TK는 왜 이만큼도 안 되나? 원래 이 TK 쪽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김문수를 부르는 시그널이다,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 대구 경북에서 23%고요, 대전 세종 충청이 18 평균 정도 나왔고요, 서울이 평균 딱 17. 놀랍게도 인천 경기가 가장 또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14%. 광주 전라를 뺀다 그러면 사실상 가장 낮은 데가 인천 경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의 취약점은 인천 경기 플러스 TK라고 볼 수 있죠. 여기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기도 TK. 저는 김문수가 최강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는 이것만 따로 다른 것과 묶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정세 분석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지지율을 말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요. 김문수 카드가 윤 대통령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강의 카드다. 차기 주자가 지금 현재 한동훈으로 되어 있지만 윤 대통령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쇄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런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뭐 오세훈이다, 홍준표다 이런 식으로 용산에서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끌어올리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지금 약점이 결국에는 인천, 경기, 수도권하고요. 그리고 저게 부울경은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TK 쪽이 이렇게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최강의 카드는 김문수가 맞습니다. 김문수로 가십시오. 윤 대통령이 김문수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총리 지명하면 돼요. 지금 뭐죠? 총리 지명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물론 당연히 저들은 총리 지명 태클 걸겠죠. 그 상태로 시간을 좀 끌어버리면 됩니다. 한 달 좀 뭐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게 되면요, 여권 전체가 김문수 총리 카드로 쫙 몰릴 겁니다. 그럼 지지율도 뭐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노출되고 언론에서 많이 공개되고, 김문수 이분의 스타일로 봐서는 자기 소신 이걸 절대 굽힐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싸울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령 그게 낙마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만 끌어버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윤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어요. 지지율이 20% 정도에서 순식간에 35%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김문수를 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총리 안 되잖아요. 총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낙마하더라도, 낙마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현 총리를 그냥 또 위임시키면 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좋잖아요.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